이래가지고 포기했어. 엄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비글은 처음에는요 어떤 반려견이라는 목적보다는 영국에서 이제 토끼 사냥에 이제 많은 귀족들이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운드 계통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체력 이런 것이 다른 견종에 비해서 월등히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막 땅 파면서 이렇게 토끼를 사냥했던 애들이 그런 습성들이 고스란히 갖고 있다 보니까 집에 쇼파 막 물어 뜯으면서 거기 파고 장판 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마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됐던 거지. 비글이 악마견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처음에 훈련을 했을 때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초중반 때요. 비글, 슈나우저, 코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훈련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어떤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이들을 몰랐기 때문에 문제점이 예방하는 차원을 이렇게 훈련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3대 악마견입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우리 애도 그래 우리 애도 그래 그러면서 얘네들은 악마견이야 키우면 안돼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거야. 안녕하세요, 루돌이고요. 4개월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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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손, 아니야, 아니야, 손을, 손 넣어줘야지, 손을. 야, 지금, 우주, 앉아, 앉아. 미치겠다. 어떻게 약간 도전 같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걔를 많이 키워봤으니까 사람들도 성격이 다 다르듯이 걔들도 성격이 다 다를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천사 같은 비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다려. 자, 그럼 우리 신덕이 밥을 먹읍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려가! 안 돼! 내가 조심했어야지. 악마견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그게 다르게 말하면 발랄하고 좀 활기차고 네, 그래서 애랑 같이 키우기 너무 좋은 거예요. Yes. 내가 꺼내줄게, 토비. 내가 꺼내줄게. 여기 있어. 여기 토비. 일단 얘가 올 때 원래 어항이 많았어요. 어항 치우고 여기 화분들 싹 버리고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물어 뜯은 데도 없고.
저기 벽지도 또비가 한 거예요? 아니요, 저거는 어릴 때 저희 애가 한 거예요. 제가 전업주부라 그냥 얘랑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주려고 하고 또 여유 있게 산책도 많이 시켜주고 되도록이면은 좀 집을 안 비워요. 그럼 가서 옳지 가져와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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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가면 이 친구가 이제 쓰레기통을 뒤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물건을 씹어놓는다던가 하는데 해놓고 가면 애가 조금 더 편안하게 집에 있더라고요, 기다릴 때. 여기 두고 갔잖아요, 간식을. 강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 행동이 아니에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제 행동이라고 보는 거죠. 비글이라는 아이의 기준점을 다른 강아지들하고 기준을 같이 삼잖아요. 그럼 얘는 악마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각자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성향, 거기에 맞는 기준을 우리가 달리해줘야 돼요.